안녕하십니까.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, 스파크피싱입니다.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장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실험의 주제는 장어가 불르기를 그리고 미꾸라지 그리고 생선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이 실험에서 주목하실 점은 장어가 이제 머리부터 먹느냐 꼬리부터 먹느냐 아니면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봐볼 건데요. 제가 이제 거주 지역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는 미꾸라지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르기 새끼 불르기를 사용해 볼 거고요. 참고로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전에 이 탱크에 불르기를 10마리 이상을 집어넣었습니다. 지금 전부 다 잡아먹힌 상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어가 불르기를 새끼 불르기를 먹는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. 예, 오늘 슬로우 모션으로 카메라 두 개로 한번 촬영해서 봐보겠습니다. 불르기고요. 제가 직접 잡았습니다. 크지는 않고요. 한 2-3cm, 4cm 정도 되는 불르기입니다.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우선은 실험이 힘든 점이 놔두면 사냥을 제가 안 볼 때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제가 지그헤드를 펴갖고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뾰족하게. 그래갖고 이게 공기주머니가 있거든요. 그거를 몇 번 찔러갖고 수영을 못하게끔 만들겠습니다. 꼬리 지느러미랑 그것도 잘라야 되고요. 우선 불르기를 한 마리 꺼내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있고요. 아가미 바로 뒤에 있어요. 공기주머니가 뚫렸을 겁니다. 지금 꼬리를 조금 잘라내겠습니다. 그런 것 같은데 꼬리 부분 잘라주고요.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. 이제 불르기를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. 불르기입니다. 요거는 한 3cm 후반대 되는 수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공기주머니를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 제거해 주고요. 예, 팔팔합니다. 이것도
사실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공기방울이 이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